그러면 헤이 페이스북? 테이크 어 비디오? 어? 지금 내 발음이 구린가? 테이크 어 비디오? 헤이 페이스북? 테이크 어 비디오? 레코드? 어?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 리뷰입니다. 짜잔.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은 레이벤의 스토리입니다. 포장 자체는 상당히 괜찮네요. 애플식 포장. 오! 심지어 애플 그것도 있네? Made for iPhone. 오! 아이폰을 위해 제작됐다는 거는 앱스토어에 앱이 있다는 거겠죠? 라운드! 레이벤 스토리스. 라운드는 아마 그걸 거예요. 모델! 어, 여기 적혀있네. Frame Shiny Black Lens Clear.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합을 여러 개 할 수가 있거든요. 오! 더 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다고? 일단 본품 케이스. 케이블은 USB-C to C 3.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액세서리? 파우치! 안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 근데 솔직히 케이스가 있는 마당에 이게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레퍼런스 가이드, 세이프티 앤 워런티. 요거는 필요 없죠, 전부 다? 저희에겐 필요한 건 가이드랑 본품이겠죠. 본품 케이스랑 같이 오고요. 케이스 보시면은 USB-C 타입. 여기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약간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충전을 하고 뺐다 꽂았다 하면서 좀 장시간 쓸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접전부인 것 같네요. 충전에 이용을 하는. 저 안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이벤 안경 괜찮은데 이거 알이 너무 작지 않나? 저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두꺼운데? 아, 나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약간 아저씨 같아요. 아무튼 쓰는 건 조금 있다가.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오, 자석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접전부가 있어요. 이쪽에 안쪽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면 접전부가 안 보이고, 안경을 이렇게 접었을 때 접전부가 있고, 그 접전부에 맞게 이렇게 안경을 놓으면은 충전이 되는. 어! 주황불이 들어오네요, 충전하고 있으면은. 완전 블루투스 이어폰이네. 약간 무게는 근데 조금 있다. 무게를 좀 재볼까요? 케이스 무게가 196g, 안경 무게가 48g. 이거랑 비교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안경들은 10g 언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친구다. 그래서 이 안경이 스마트 글래스잖아요. 스마트.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면 보통은 약간 AR 글래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드래곤볼 같은 데 나오는 전투력 측정기기처럼 해가지고 막 가상으로 막 AR 보이고 그런 거를 생각하셨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미래에 나올 제품인 거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경 플러스 블루투스 이어폰 플러스 카메라, 이렇게 세 개를 합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가 두 개가 있죠. 왜 두 개가 있지 근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촬영하는 거 뭐 하나 고장나면 하나 쓰려고 하나가 더 있는 건가? 아무튼 두 개가 있고, 아 스피커가 여기 달려있네요.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쪽이랑 이쪽에 해가지고 스피커가 양쪽에 달려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LED가 나올 수 있는 군형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켜봐야 불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안쪽 부분에 보시면 전원을 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앞뒤로 눌릴 수 있는 버튼. 구성은 이렇게 끝입니다. 근데 이것만 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앱을 깔아야지.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국내 스토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북미 계정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깔고 오겠습니다. 어? 됐다. 셋업 어시스턴트 한번 해볼까요? 아, 배터리가 남은 잔량이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한번 쓰고. 오, 사운드가 들려요. 아, 근데 진짜 안 어울린다. 완전 아저씨 같아. 신세대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30대 아저씨 같은 스타일입니다. 일단 안경 기본 R은 클리어인데,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안경처럼 약간 노란기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누르면, 오! 제 눈에도 보여요. 이 안쪽에도 LED가 나오네. 이게 키면은 이 안쪽에도 LED가 나오죠. 보시면은 바깥쪽에도 이게 소리도 납니다. 뜨렁 하면서. 아니 근데 뜨끈뜨끈해지는데요, 이쪽이? 지금 약간 미지근? 아 근데 미지근을 좀 넘은 수준인데? 오, 이렇게 찍으면은 자동으로 영상 전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영상 찍는 게 무제한 촬영이 되는 게 아니고 30초밖에 못 찍습니다. 그럼 뭐 솔직히 30초 찍는 걸로 뭐 할 게 있으려나 싶은데. 아니 배터리가 벌써 4% 달았어? 이게 찍고 나서 이걸 눌러야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겨오는 거네요. 만약에 꾹 누르면? 오, 이렇게 사진 소리가 다르고 세 개가 쌓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눌러야 얘하고 얘하고 블루투스 송신을 통해서 찍었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아. 귀엽게 생겼구만. 어이 뭐야? 깜짝이야. 아니, 아 여기서 소리가 나. 개 깜짝 놀랐네. 밖에서 들리세요? 옹알옹알 거리는 느낌? 아, 그래요? 저한테 엄청 잘 들리는데? 아, 그렇네. 밖에선 잘 안 들리네. 이게 내 귀를 향해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잘 들리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약간 그 오큘러스 퀘스트 그 사운드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영상 찍은 거를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새 게시물로 올릴 수가 있다. 이게 사이즈가 딱 정사각형으로 찍혀가지고 오! 인스타 공유도 바로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좋네요. 이거는 나쁘답니다. 페이스북은 요즘 많이 쓰나? 아니, 모르겠어요. 학생분들은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메신저네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저도 10대 친구들이 많이 쓴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저는 안 씁니다. 크리에이트 몬타주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면은 보통 그냥 영상 그런 어플들에 있는 그런 편집 기능 같이 해가지고 뽑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튼 스펙적으로는 1184x1184 해상도의 30프레임 영상을 30초 동안 캡처 가능합니다. FHD도 아니고 HD 수준의 해상도죠. 음성 제어를 통해서 촬영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헤이 페이스북 테이크 어 비디오 지금 내 발음이 구린가? 테이크 어 비디오 헤이 페이스북 테이크 어 비디오 레코드 됐어요. 헤이 페이스북 스탑 레코드 제가 촬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헤이 페이스북 하면은 이제 얘가 구글 어시스턴트 띠롱 하면서 알림 뜨듯이 알림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띠롱 하는 소리가 녹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데 여기에 인식이 됐다고 불빛이 바뀌어요. 막 깜빡깜빡 하는 걸로 색깔이 바뀌네요. 근데 생각보다 배터리가 빨리 광탈이 됩니다. 지금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또 6%가 까졌어요. 배터리 스펙이 적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최대 6시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배터리 광탈되는 거 봤을 때 촬영 시간 6시간 절대 아닌 거 얘 대기시간이 6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스펙표 자체가 상세하게 안 적혀있어가지고 이걸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여튼 뭐 들어있는 거는 메모리가 4기가,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무슨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탑재. 발열 나는 거 보니까 스냅드래곤 맞죠? 그렇고 이 안경 형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레이벤에는 이 스토리로 나온 안경테가 총 3가지가 있고 테 색깔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아재가 안경을 굳이 안 끼셔도 된다는 거. 저한테 꼈을 땐 아직 같은데 저 아니면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서의 가치는 과연 있을까? 아 이게 터치 컨트롤이 같은 게 이게 터치가 한 번 되는 거랑 쓸어서 하는 거랑 인식이 잘 안 되네요. 적응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 느낌을. 사운드 퀄리티는 not bad. 오픈형으로 감안을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발전시켜온 기술을 좀 넣은 것 같은데 사운드 퀄 자체는 충분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서도 써먹어도 될 것 같은 수준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움직이고 있는 대중교통 같은 데서 과연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봐야겠죠? 아 이건 완전 밖에 다 들리네. 아, 소리가 좀 많이 크네요? 소리 크게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사운드가 볼륨이 너무 좋네요? 그냥 집안에서 혼자 쓰기에는 나쁘진 않은데 굳이 집안에서 이걸 쓸 이유는 없기는 하죠. 잠깐만 이거 배터리 얼마나 또 빠졌는지 볼까? 배터리 표기가 막 1% 단위로 표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34%거든요. 아 이걸 가리고 해보자. 안경 촬영을 가리고 해볼게요. 이게 양쪽에 의미가 있는 거지. 왼쪽을 가려도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을 가리고 해볼까? 어? 오른쪽밖에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왼쪽 왜 있는 거예요? 사진 촬영도 오른쪽만 되는데? 왼쪽 렌즈, 오른쪽 렌즈를 바꾸는 설정이 있나 혹시? 없습니다. 이거 왼쪽 렌즈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브인가? 아! 마이크 성능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구나. 여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레이벤 스토리 이걸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들었을 때는 퀄리티가 괜찮아 보였는데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튼 상태로 퀄리티가 어떻게 들리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소리 진짜 지하철 소리 같은 느낌으로 좀 커요. 지금 지하철 소리를 튼 상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제 일반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랑 퀄리티가 비슷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오, 의외로 괜찮다. 생각보다 좋은 점. 카메라 이것보다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서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만일에 배터리 타임만 충분히 확보가 되는 제품이라면 실제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땐 배터리가 광탈인데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으로만 썼을 땐 배터리가 나쁘지 않다 싶으면은 그냥 그거 겸용으로 정도는 쓰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국내 정식 출시한 제품은 아니고 공식 레이벤 홈페이지에서 299달러부터 해서 옵션 따라서 379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도 스마트 글래스가 나왔었잖아요. 구글 글래스도 2013년에 나왔었고 뭐 등등 했었는데 일반 소비자용으로는 판매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이제 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가 특히 그때는 스마트폰 사용도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을 초창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심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글래스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애플에서도 스마트 글래스 나온다 막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더 덜해졌겠지만 그래도 사생활 침해 관련 얘기들이 이거 출시할 때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실제 스마트 글래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마트 글래스는 진짜 휴대폰을 대체할 만한 최소한 이런 워치 관련 유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도 나오면서 최소한 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도 기기를 원하는 건데 얘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에 카메라 달린 게 다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왔다기에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벤의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하나쯤은 사볼만하지 않을까. 아무튼 제품 자체는 의외로 괜찮다. 촬영 결과물도 그렇고 의외로 썩 나쁘진 않다 정도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나중에 일상 컷 하나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하나 올릴게요, 영상을. 이 1인칭 어떻게 찍으셨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으니까 배터리 얼마나 가는지 좀 써봐야겠다. 근데